지금 어딜 보고 계세요? 그냥 왜? 마음이 아니야, 아니야. 상황이 안 좋다고. 이런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어우, 밑에 못 보겠다. 바람은 왜 이렇게 잘 또.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괜히 차 리뷰하는 척. 근데 이 좋은 차를 끌고 왜 자꾸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2.5단기가 좀 연장됐더라고요. 17일까지. 근데 이 2억짜리 차를 그런 거에 써도 괜찮겠어요? 그렇다고 차를 하나 더 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리고 오늘은 쿠팡 이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식 배달하는 거. 쿠팡 이츠가 건당 배달료가 꽤 되더라고요. 플렉스가 한 1200원이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줘서 그렇고 한 보통 900원, 1000원 뭐. 근데 얘는 거의 막 5,000원에서 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한 4,800원도 잘 뜨더라고요. 요거는 한 시간에 한 두세 건만 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쿠팡 이츠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정지가 되는지. 진짜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대출을 또 받아놨는데요. 안 나오면은 큰일 나요. 나와야 돼요. 모아놓은 돈도 지금 이제 다 써가고. 지금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월세는 안 밀리고 계세요 지금? 네, 현재까지는 안 밀렸어요. 이제 밀릴 것 같아요. 그럼 건물주님이 좀 안 해주시나 조금? 좀 부탁해봐야죠.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니까. 네. 방법을 찾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쿠팡 이츠가 기사에 보니까 3일 동안 90만원 벌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수입 0원. 오늘 얼마까지 달성할 계획이신가요? 그래도 오늘 5만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5만원으로 30일 해도 150만원인데 포부를 크게 10만원? 아, 지금 한창 배달할 시간이 아닌가 보다. 아직 9시도 안 돼서, 그쵸? 떴다. 오장동 함흥냉면. 일단 오케이 해야죠, 뭐. 일단. 오케이, 예. 네. 강남점? 가깝네요. 바로 여기다. 렛츠고. 저기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저기로 가면 될 거 같아요. 이런 데 다니면서 맛집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빔냉면 하나랑 육상냉면 하나예요. 배송 기분 어때요? 비대면 배달이에요, 이거. 문 앞에 놓고 전화. 뭔가 좀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되는지. 되게 쉽게 먹었던 거 있잖아요. 배달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돈이구나. 저 옆에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 그 냉면 배달 했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확인. 거리 할증도 있어요. 와, 대박. 그래서 1800원. 아, 또 다시 다음 걸 기다리면 되죠. 아, 근데 잘 배달한 거 맞겠죠? 또 떴어. 오케이. 오셔오 오셔오 대박. 피자. 이거 배달 진짜 잘해야 돼요. 피자? 우리 무슨 말은 못해요. 오이고. 몇 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벌써 한 10개 한 느낌인데요? 우리 피자. 냄새 좋아요? 네. 따뜻해요? 빨리 가야 돼, 이거. 냄새 좀 저희 그냥 이거 피자 먹고 때려칠까요, 그냥? 여러분, 요번엔 피자입니다. 따뜻해. 이거는 뭔가 더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아. 일단. 백일동이야. 배달. 배달이요. 금방 나올게요. 고급 아파트라서 무의심의 눈초리가 장난 아닌데, 그쵸? 보안이 좀 철저하네, 그쵸? 네. 여기는 사실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사는데. 전화하지 말고요? 네. 그 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싫을 텐데? 싫은 바가 없는데? 네. 아직 뜨끈할 때부터 드셔야 되는데? 네. 아, 네, 피자 문 앞에 놨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수입 13,000원. 대박. 근데 지금 한 40만원? 와, 진짜 대박. 부자 되겠는데? 요번에는 바로 안 뜨는 거 보니까 이 아직 배달의 민족한테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배민하고 요기요랑 다 다운받아서 그때 좀 바로 오는 걸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요렇게 또 대기를 타야 되네요. 일단 떴다. 일단 잡죠. 설빙. 오케이. 요런 거는 배달이 쉽지. 가시죠. 네. 설빙 고. 저희 지금 강남에서 시작해서 이게 거의 방배까지 왔죠. 그러다가 진짜 저기 가겠네. 영등포 이런 데 가겠네. 이러다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김포까지. 옆에 난간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어우, 난간이 너무 무서운데요? 네, 안 되세요. 네. 지금 어딜 보고 계세요? 마음이 아니야, 아니야. 상황이 안 좋다고. 이런 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어우, 밑에 못 보겠다. 생각하지 마요. 알았어. 여기는 모텔이라서 여기는 혼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화 통화 잘 했어요? 아,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리따운 여성이 아니고 누구세요? 눈 앞에 놔두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쉽겠죠? 네. 다
다녀오십시오. 배달시킨 것 같아요? 네, 그냥 힘을 많이 썼나 봐요. 뭐라고 하시나요? 오, 왔어요? 힘 많이 쓰셨나요? 황금 올리브 치킨 닭다리. 네네. 3,000원짜리. 네. 오, 이것도 맛있겠다. 점 있네. 높네. 여보세요? 아, 네, 쿠팡인데요. 치킨 눈앞에 났거든요. 맛있겠어요? 오, 이번엔 완전 소추 맛있네. 아, 또 소추야. 또 소추야? 다시 이동해? 신메뉴. 쿠팡 이치는 진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네. 배고파서. 왜 이 동네를 못 벗어나죠? 지금 알고리즘이 잘못 걸렸어. 이번에는 직접 봤는데요. 좀 떨어져서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인터뷰? 구독하고 계시지 않냐고. 이 멘트 어때요? 저 혹시 모르세요? 네. 인터뷰는 저를 했지만 너무 쑥스러워요. 너무 미쳤어요. 아세요? 이거. 네네. 당분간은 회는 이제 그만 먹죠. 근데 회는 냄새가 안 나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나아요. 유튜브를 더욱더 열심히 해보세요. 왜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눈빛을 더욱 살려야겠어요. 치킨이랑 막 이런 거 너무 막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따라 좀 오늘 좀 심하대. 네. 어릴 때 막 너무 돈 없을 때 막 사달라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다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저 하나에 얼마니까 막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3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어때요? 쿠팡 이치는 쿠팡 플렉스보다 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순간 단가는 높은데 이동 거리가 엄청 길어요. 차로. 그러니까 쿠팡 플렉스는 연속성이 있고 얘는 연속성이 떨어져서 결국 똑같네요. 네. 그죠. 가성비 좀 떨어지죠. 연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젤 연비 좋은 소형차 있잖아요. 그런 걸로. 레이. 레이 같은 거. 그 오토바이로는 너무 또 추워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레인지 정도로 하기에는. 차가 너무 아까워. 8시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시 다 됐죠. 11시 한 반 된 것 같은데. 아직 5만 원이 안 됐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이거 돈 벌기 진짜 힘들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또. 수철아 이거 봐라 이거 봤어. 아 이제 무슨 바람 효과 나온 것 같아 지금. 우연인 것 같지 않은 게 지금 진짜 추워. 네, 청담동에 네. 카일룸이라는 곳인데 좀 비싼 집이에요? 좀 그렇죠. 이게 얼마예요? 이거? 한 20억 하지 않을까? 20억? 아 더 하지 않을까? 쿠팡 이치를 몇 개나 가야 되지? 네 맛있으세요. 이건 배송이 얼마짜리였죠? 7,100원입니다. 아니, 7,100원이면 도대체 어디까지 배달하려고 이거? 아니, 다른 지역 가는 거 아니에요? 12시 넘었으니까. 아, 살짝 이상했다. 그러네. 그쪽 아니에요. 야, 7,000원짜리.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문 두들겨 주세요. 두들겨서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해벌TV라고. 아, 또 방어 못했어요? 아 잠깐 얼굴에도 들이밀지 좀 5시간 좀 안 되긴 했는데 얼마 벌었어요? 와 57,200원 13번 했네요. 진짜 돈 벌기 힘들다 그쵸? 57,000원 벌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넣어야죠 이제. 진료 시작 원하시는 요정의 진료량을 선택하세요. 네? 아까 57,200원 벌었는데 네. 주 얼마 하시려고? 5만원? 그러면 그래도 오늘 7,200원 번 거잖아요. 57,000원 벌어서 주유 5만원 하기. 도보로 합시다. 네. 그 말이지 도보.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 아니요. 7,000원 남았어요. 배는 안 고파요? 아 지금 엄청 고파요. 뭐 안 드셔도 되겠어요? 참아야지 7,000원 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그래도 오늘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네. 한 2,000원 쏠게요. 5,000원 벌었네요. 네. 여러분 57,000원 벌어서 5만원 썼습니다. 제가 이 비싼 2억짜리 차를 사고 그걸 배송을 해놨지만 돈 벌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본업을 열심히 하자와 쿠팡 이치를 당분간 2주간 열심히 뛰어야겠다. 고보나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발 트레이너하고 싶어요 이제. 각자 가진 일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 잿볼TV가 실버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런 멘트 좋다. 제가 10만 팔로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